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 지식 소믈리에 서과산입니다. 예. 제가 지식 소믈리에인 이유는 여러분께 유용하고 재미있는 지식만 제가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께 서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붕어가 IQ가 3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머리가 나쁜 사람들 보면 가끔 뭐 세대갈이다. 아, 뭐 비유적으로 얘기해서 세대갈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새가 머리가 안 좋을까요? 붕어도 머리가 안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편견을 깨는 기사들 몇 개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보도이고요. 환경 생태 전문 웹진이라고 합니다. 예, 보면 붕어의 기억력은 여러분 3초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미끼를 물었다가 막 낚싯바늘에 혼이 난 붕어가 금세 또 미끼를 문다는 얘기다. 여러분, 예전에 저 할아버지와 함께 인천 연안부두에서 배 타고 나와서 망둥이 잡으면은 망둥이가 실제로 이렇죠. 잡혔다가 다시 놔주면 또 잡히고 또 바보같이 계속 잡혀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 붕어의 IQ는 3이다. 왜 3인 줄 알아? 그러면 왜 3인데요? 3초 만에 까먹는다고 3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런 속설이 근거가 없다는 연구는 적지 않다.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속설은 거짓말이다. 최근 야생에서 청소 놀래기가 11개월 전 일을 기억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청소 놀래기인가 봅니다, 이게. 장기 기억력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조그만 물고기가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스위스 뇌셔틀 대학교의 생태학자 등은 호주의 대보초, 산호초 얘기하는 거죠. 다른 연구 목적으로 외딴 산호초의 청소 놀래기를 채집했다. 다이버 한 명은 그물을 잡고 다른 한 명이 놀래기를 몰아서 그물에 걸리게 하는 방식이었다. 한 명은 그물을 잡고 다른 한 명이 이렇게 몰아서, 그죠? 이렇게 집어넣는데, 청소 놀래기는요, 포식자 물고기의 입이나 아가미 속을 자유저지로 들어가서 기생충을 잡아먹는다. 여기 보시면 그쵸? 이렇게 포식자들도 일종의 뭐 공생 비슷한 거죠.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죠. 그래서 이렇게 입을 벌리면서 자기네들도 이렇게 청소를 해달라고 이렇게 입을 벌리는 거죠. 그쵸? 그런데 그러나 2등의 연구자들이 다시 놀래기를 그물로 잡으려 하자 절반이 산호틈에 숨어서 나오지 않는 특이한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 그물을 치웠더니 다시 나타났다. 산호초의 다른 지점 내고 똑같은 방식으로 포획을 했을 때 이런 도피 행동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괜찮은데, 우리, 저 사람들이 실험을 했던 데서는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 놀래기가 그 위험, 그물이 있으면 위험하다라는 걸 학습하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신기하네요. 신기해요. 청소 놀래기는 청소터를 찾는 포식자를 일일이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여러분, 청소 놀래기뿐만 아니라 다른 물고기도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냐면, 제가 그 바닷가에 살잖아요. 낚시를 자주 간단 말이에요. 낚시를 자주 갔는데, 이렇게 한번 잘 잡히고 나서 거기서 계속 또 가서 잡으려고 하면 안 잡혀요. 물고기들 알고 경계를 하고 잘안 물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낚시를 못하는 겁니다. 제 탓이 아니에요. 이거 물고기가 똑똑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연구자들은 영역을 중시하는 청소 놀래기의 습성에 비춰서 이들이 11달 전 그물에 걸렸던 나쁜 기억을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청소 놀래기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 자기 나와바리가 있고, 그쵸, 영역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오는 포식자 물고기들을 이제 접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손님을 받는 거니까 그 손님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장기 기억은 동물의 생존에 꼭 필요하죠. 왜냐면 환경에 부닥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유용한 정보를 저장했다 꺼내는 일은 생존과 번식 성공률을 높이는 데 필수죠. 당연하죠. 인간 같은 경우에는 뭐 길게는 몇십 년까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비인간 동물 가운데서 장기 기억 능력이 확인된 동물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관이 작은 새인 명금류 같은 거. 명금류는 무슨 예를 들어서 핀치류죠, 핀치. 핀치라고 그랬어. 뭐그 십자매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면은 8달에서 3년. 그것도 꽤 기네요. 그죠? 하이에나는 1년, 원숭이 3년, 코끼리와 돌고래는 수십 년에 이른다. 그쵸? 코끼리와 돌고래. 여러분, 그리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그 저번에 어떤 그 환경보호론자가, 그 동물보호론자, 뭐 이런 분들이 쓴 책을 읽었는데, 뭐였지? 죽음의 밥상이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피터 싱어였나?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죽음의 밥상 보면은, 돼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같이 이렇게 있는 그 동물 친구들의 그 얼굴, 착화된 돼지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120마리 정도 구분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고기 가운데서도 학습과 기억 능력이 잇따라 확인됐다. 그래서 무지개 속물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먹이를 얻으려면 단추를 눌러야 한다는 사실을 세달 뒤에도 기억했다. 아씨, 대단하네. 저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이웃 웅덩이로 옮겨진 망둥이는 자기가 살던 웅덩이를 기억해서 40일 뒤에 돌아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고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청소 놀래기처럼 죽을 뻔한 나쁜 기억은 단한 번이라도 오래 간다. 그렇죠? 낚시에 걸린 연어와 잉어가 1년 뒤에도 바늘을 끓인다. 그래요, 진짜. 한번 가서 농어를 잡은 기억이 있는데, 놔줬는데도 안 잡히더라고요, 다시.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청줄 청소 놀래기 약간 요거죠. 아주 예쁘고 화려하네요. 그죠? 요 파란색 요. 최근 거울 테스트를 통과해서 자기 인식 능력이 있는 동물로 평가됐다고 합니다. 거울을 볼줄 아는 물고기라니 대단하네요. 관련 기사가 있네요. 거울 볼줄 아는 청소 물고기. 그래서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 이외의 동물은 침팬지. 침팬지는 이해가 가죠. 유인원이니까. 코끼리도 이해가 가고, 돌고래도 이해가 가고, 까치도 이해가 가는데, 우와. 청소 놀래기가 한 거는 진짜 신기하네요. 와,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왜 그런가 보자 봅시다. 재밌다, 이런 기사. 그쵸? 이거는 청소부 놀래기가 거울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건데, 자기 인식 능력의 최종 판단은 보류돼 있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자연관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사카 시립대 생물학재단 국제연구진은 청줄 청소 놀래기가 거울 테스트의 모든 단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 그러니까 자기 인식. 그렇죠? 거기서 어떤 게 있습니까? 거울 테스트. 그거. 실험을 어떻게 했나? 이게 중요한 거 봅시다. 선구자는 야생에서 채집한 청소 놀래기를 수조에서 기르면서 거울에 대한 반응을 살폈다. 처음엔 거울에 비친 놀래기를 경쟁자로 간주해서 입으로 쪼는 듯 공격했다. 처음에는 이렇게 크크 막 이렇게 그죠?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 뒤부터 공격 행동은 급격히 줄어서 일주일째부터 거의 사라졌다. 처음에는 적인 줄 알고, 그러니까 자기와 다른 개체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울을 넣은 지 3, 4일 지날 때부터 놀래기들은 몸을 뒤집어서 헤엄치거나 빠르게 춤을 추는 등 거울 앞에서 평소에 보이지 않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막 뭐라 그럴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몸을 뒤집어서 헤엄친다는 것은 자기의 그 걸로 볼수 없는 부분을 확인하는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빠르게 춤을 춘다.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을 지금 가지고 시작하면서 그 개체가 다른 개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일 수도 있죠. 그렇죠? 오, 신기하네요. 근데 핵심적인 단계는 마크 테스트이다. 물고기를 마취한 뒤 눈에 안 보이는 이마 옆이나 목 밑에 표시를 한 다음에 거울로 보고 이를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봤다. 놀래기들은 거울에 비친 표시를 오랜 시간 들여다보았고, 네 마리 중세 마리가 바닥에 문질러서 표시를 떼어내려 시도했다. 와. 이물질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마리 중세 마리가 떼어내려 시도했다고 그러는데, 기존 연구에서 코끼리는 세 마리 중한 마리, 까치는 다섯 마리 중두 마리니까,
얘네는 75% 정도 되니까 대단하네요. 그쵸? 18개월 된 유아는 사람은 65%가 거울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 유아보다 더 똑똑한 청소기인 것 같은데요? 신기한 청소 놀래기에 청소 모습을 한번 볼까요? 와, 이렇게 아가미 속을 들락날락하면서 청소를 해주고 이 물고기, 하얀 물고기도 저항을 하지 않죠. 즐기고 있죠, 그렇죠? 아가미에서 기생충 같은 거 떼어먹고, 그렇죠? 서비스를 받고 있네요, 그렇죠? 와, 신기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 환경에 적응해서 육지에서 와는 다른 정교한 인지 능력을 발달시켰다는 사실이 잇따라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기억력, 그죠? 기억력도 지금 장기 기억력이 있다라는 건데, 와, 그 중에서도 청소 물고기는 가장 뛰어난 축에 든다고 합니다. 와, 대박입니다. 청소 놀래기는 100마리가 넘는 고객을 상대하면서 이들을 구별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렇죠? 신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형태도 다 다르고, 습성도 다르고, 아가미의 위치도 다르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손님 고기들이. 안 그렇습니까? 취향이 다르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용실에 오는 손님들을, 미용실 주인은, 헤어 디자이너는 다 알고 있어야죠. 취향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것처럼. 그래서 참을성 있는 단골보다는 뜸하게 온 손님한테 무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기생충보다 영양가가 풍부한 점막을 떼어 먹다가, 평판이 나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기생충만 먹어야지, 살까지 뜯어 먹으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평판이 급속하게 하락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신뢰에 기반한 장기적 관계, 범죄와 처벌, 까다로움, 관중의식, 평판, 아첨을 포함한 복잡한 시스템. 야,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이 청소 물고기가 재밌네요. 와. 대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청소 놀래기를 통한 이 기억력 실험 같은 게 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장기 기억을 가지고 있고 거울 인식 테스트를 통과, 아직 확실하지 않고 잠정적이긴 하지만 물고기 종류 중에서도 이런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렇죠? 재밌네요. 참 재밌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생물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자, 이제 지금 이렇게 청소 놀래기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바다 오리. 그동안 오리류의 인지 능력이 과소평가와 오리뿐만이 아니라 새 중에 새도 좀 새가 멍청하다고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죠. 물론 앵무새 같은 거는 예외로 치는 경우가 많죠. 요즘에 많이 대중 매체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오리 같은 거 보면, 오리 볼 때마다 저 뒤뚱뒤뚱 걸어 다니고, 좀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다 오리가 지금 도구를 사용하는 장면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효자손이라. 그래서 막대기를 부리로 집어서 가슴 깃털을 긁는 코뿔 바다 오리. 아이슬란드의 섬에서 2018년 촬영됐다고 합니다. 와, 재밌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보면, 침팬지가 가 가는 나뭇가지를 개미굴에 집어넣어서 흰개미 낚시를 한다는 제인 구달의 발견으로 사람 아닌 동물 도구를 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여러분, 까마귀 같은 거는요, 까마귀는 호두 같은 거 까먹을 때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그 도로에서 기다리다가 자동차가 지나가면 그 바퀴에다가 호두 넣고서 깨서 먹는다, 이러한 것도 있죠. 그런 거. 그래서 영장류 다음으로 도구 사용이 가장 많이 보고되는 동물이 조류인데 까마귀와 앵무새 이런 거는 아주 머리가 좋잖아요. 그런데 바다오리도 도구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오리류에선 처음인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그린란드에 사는 그 코뿔 바다오리라고 하는데 귀엽게 생겼네요. 그렇죠? 귀엽습니다. 익살스럽게 생겼네요. 그래서 아이슬란드 해안에서 코뿔 바다오리가 막대기를 이용해서 등과 가슴을 긁는 행동을 독립적으로 관찰했다고 하네요. 신기합니다. 야, 그래서 도구를 이용해서 몸을 단장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코끼리와 영장류가 유일하고,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가지를 떼어내서 막 자기 몸을 두드리고 막 그렇게 해서, 그쵸? 진드기 같은 거 떼어내고 막 그러죠. 근데 조류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1700km 떨어진 두 곳에서 확인됐대요, 독립적으로. 그 1700km 떨어진 그두 코뿔 바다오리의 그 어떤 개체군에서, 군집에서 발견됐다니까, 널리 퍼져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바다새의 인지 능력이 알려진 것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관찰이 일어났다는 거죠. 재밌습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 개미를 이용해서, 개미가 내뿜는 산을 이용해서 깃털을 소독하는 까마귀도 있다네요. 와, 재밌습니다. 그래서 몸 관리에도 도구를 쓰는 어떤 그러한 바다오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오리류는 처음이라는 거죠. 재밌습니다. 와. 어쨌든 그렇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오늘, 이거 한번 봅시다. 진짜 짧지만, 그쵸? 짧지만 가져와서 네, 끝으로 이렇게 긁고 있네, 긁고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오리도 도구를 사용한다라는 게 밝혀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이런 동물들이 많이 발견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뿐이죠. 네. 그래서 오늘 아주 놀라운 동물인 청소놀래기와 바다오리의 그 생각보다 발달되어 있는 인지 능력과 지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역시 동물 이야기가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지식은 이렇게 나눠야지, 서로 공유하고 나눠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 서가산이었습니다.